25일 2시 반까지 동작대교로 와. 아니 무슨 약속 있어? 응. 근데 당신도 어디 가나? 나도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 있어. 그래? 그럼 나 먼저 나가네. 25일 3시 개코 따돌리고 와.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그곳. 이현실이 드디어 만나는구만. 이현실 왜 이렇게 안 오냐? 어? 이현실. 야, 이현실 얼굴 좋아졌네. 여권부터. 돈부터 줘야지. 경찰에 전화부터 할까? 알았어, 알았어. 뭐야? 이것들이 날 따돌리고 수작을 부려? 어? 아이고. 내 돈이야! 내 돈이야! 내 돈이야! 어? 어디 갔어? 아니. 이현실이가 왜 우리 둘을 같은 장소로 부른 거지? 우릴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든 다음에. 아이 경찰서 나왔는데 좀 협조를 해주세요. 아이 뭐야 이거? 잘 줘. 아이 우리 이장이야. 이거 먹어. 얼치. 됐어. 아이 멈춰라. 자, 막걸리니까. 아이고, 장 받으셔야겠네. 아이고, 잘 드세요. 일장기보다 낫다야. 이것들이 나를 속이나? 어? 그래,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. 기사 또 미끄러지셨죠? 선배, 그러지 말고 저랑 딜 하실래요? 딜? 아, 선배만 잘 나가지 마시고 저도 신현명책감 좀 소개시켜주세요. 저, 최 기자 몰래 임태란 작가 좀 소개시켜주세요. 대신 제가 섹시한 거리 하나 제공해드릴게요. 이거 사실 경제부 거리인데 우리 문화부에서도 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잘 생각해보세요. 경국희 씨? 안녕하세요. 경제부 한창섭 기자입니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유, 저기 저 같은 사람들 집 찾는 데 도움 되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
모자이크 처리 같은 거 해주실 거죠? 왜냐면은 저는 그냥 보통 아줌마니까요. 그리고 이 신문사에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. 어, 경국 씨도 왔네. 한 기자도 같이 있는데. 경국 씨. 경국 씨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. 덕분에 피해자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네요. 큰일을 하셨는데 소송 두렵지 않으셨나요? 아휴, 집값으로는 난리통에 집 사려고 1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보세요. 피는 거꾸로 솟고 머리 뚜껑은 날아가서 이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. 그런 마당에 제가 소송이 무섭겠어요. 그 어려운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? 집도 못 사는 판에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. 뇌 주름을 좀 썼죠. 맞다, 뇌 보톡스. 아니, 형수님이잖아요. 짱이시죠? 예? 응? 그 사이트를 보니까 미달이던데 현모양처가 아닙니까? 지금은 신현모양처가 필요하다면서요. 능력 있는 여자요. 돈도 벌고 집도 턱턱 사고 애한테 영주권 보내서 유학까지 보내고 거기다가 몸짱까지 하는 여자가 있다던데 전 그런 능력 없어요. 그럼 능력 있는 여자가 현모양처 맞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. 전 인정 못해요. 그럼 형수님이 생각하는 현모양처는 어떤 사람인데요? 글쎄요. 그 답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.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주제에 가져서 고맙습니다. 교수님,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예. 당신도 올 줄 몰랐어. 꼭 처녀 때 똑똑했던 경국희로 돌아간 것 같아. 나는 늘 똑같았던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. 나였더라도 너처럼 됐을진 모르겠다.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야. 당신 마음 정리하겠다는 날 오늘이야. 뭐 아직 정리 안 됐으면 밤까지 기다릴게. 어떤 수필에 결혼에 관한 구절이 있더라. 한 여자가 어떤 남편을 선택해야 되느냐고 물었대. 결혼하자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했대. 별도